대표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죠 이번에. 아, 예. 선거 치르시느라고.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계속 스튜디오에서 뵙다가 이렇게 네. 수원에 박옥분 의원님 방에 오니까 느낌 네. 남다르고 그런데 네. 아, 이번에 선거운동 하시면서 3선 결국 네. 성공하셨습니다. 네. 그 어렵다는 감사합니다. 3선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당선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네. 그 어려운 정치 구도 속에서 저에게 압도적인 표를 주신 지역 주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동안 4년 동안 민원을 구체적으로 잘 실현했고 그리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잘 기울인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은 다른 데를 찍었지만 아, 박옥분만은 선택하자라고 하는 지역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이럴 수가 있나요? 78대 78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11대 도의회가. 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3선 의원으로서 이 여야 간의 어떤 협치를 생각해 봤을 때 참 고민되는 지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10대 때는 그 일방적으로 유일 교섭단체로서 사실은 견제나 비판보다는 네. 유지하는 데 관건이 있었다면 이번 11대는 아시겠지만 위대한 그 경기도민께서 네. 동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여러 군데서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네. 이럴 때 정말 협치가 좀 필요하고 사실은 저는 감사 인사를 다니면서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발 좀 싸우지 말라. 제발 좀 싸우지 말아라. 네. 특별히 민원을 넣는 것도 아니고 네. 많은 주민들 시민들이 제발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신신당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협치가 좀 필요하고 당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과 함께 도모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거운동 하시면서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건 팔에 깁스를 하셔서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예. 뭐 왜 다치셨나 걱정도 됐는데 여쭤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때 왜 그렇게 다치신 거였어요? 제가 4월 초반에 다쳤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의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회 이런 거 끝나다가 이제 식사하고 오다가 아시겠지만 지금 의회가 공사판이잖아요. 네, 네. 오다가 약간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넘어졌어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졌는데 팔꿈치로 대면서 네. 엘보가 네, 네. 골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수술을 하고 네. 아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막 예, 고민을 예. 하면서 수술을 할까 말까도 고민을 했어요. 그냥 할까 했는데 수술을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 네. 해서 부상투혼을 그 끝날 때까지 부상투혼을 네. 아니 사실은 끝에는 풀어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악수하면서 막 손을 흔들어대요. 아, 네. 아, 그래가지고 끝까지 저 기부수를 하고 나서 지금도 아직은 이제 재활치료하고 있는데 네.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네. 내내 그 선거 기간 내내 부상투혼을 계속했는데 다행히도 네. 지역 주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더 명함을 잘 받아주시고 네. 응원을 더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이쯤 되면 일부러 다치셨다 이런 소리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시기가 젊었네요. 아, 네. 저는 이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액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결과를 보면. 그러면 선거운동 하시면서 뭐 그런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도움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어떤 분들이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게 정당에 당원 가입을 하면 네. 그 순간부터 문자 폭탄에 그 뭐 또 네. 지지해달라 전당대회 할 때 뭐 당대표 뽑을 때 엄청 많이 오는데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지역관리는 평상시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공부도 평상시 해야 네. 잘해요. 네. 13일 동안 하면 이미 늦었고 사전에 4년 동안 저는 끊임없이 지역 주민과 소통했고 선거 때는 확인하는 정도고 네. 나 후보로 나왔소 하고 알리는 정도여야지 네. 그때 모든 것을 할 것 같으면 이미 늦었다. 물론 이번같이 선거 구도 그냥 묻지마 투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그 10%를 움직이는 것은 후보의 몫이거든요. 그 10%의 몫은 본인의 몫으로 4년 동안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13일 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그 성과로
제가 거의 10%를 앞선 거는 사실은 저희 지지자들이 한 10%가 안 했잖아요. 예, 예. 사실 60% 정도 돼야 되는데 딱 50% 정도밖에 안 한 이유는 어떤 정치에 대한 실망감. 저는 저희 지지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압도적으로 이긴 거는 평상시 때 그런 관리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목에서 3선이신데 혹시 지금 초선이 되셨거나 네. 향후에 또 계속해서 도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싶은 분들에게 지역구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약간 팁을 주신다면 지역구 활동은 이렇게 해야 된다. 평소에 예. 저는 그 다양한 지역의 민원들 늘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는 네.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되지 그렇죠. 않은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나 반드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피드백을 줘 결과에 대해서 되든 안 되든 피드백을 줘야 되고 단 한 명의 유권자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네. 갖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표밭이라고들 하잖아요. 네네. 선출직들이 많이 모인 사람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단 한 명의 유권자도 있다면 달려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소통하고 자주 전화도 걸고 평상시 때 끊임없이 지역 주민하고 의논하고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자세 네. 그런 것들이 저가 3선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딱딱한 얘기를 했으니까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보면 박 의원님이 과연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는 그때도 정치가 꿈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예. 저는 학창시절 때는 제가 정치에 대해서 일도 없었어요. 아, 예, 그래요? 예. 꿈이 없었고 어떤 꿈을 갖고 계셨어요? 저는 아주 소박하게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키가 2키였었어요. 그럼 크셨네요. 키가 컸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일찍 다 크셨구나. 네. 선생님들이 막 키 큰 사람들 무조건 배구해라 막 네. 이렇게 해서 워낙 운동신경이 없었는데 그때 훈련에 배구를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배구 선수가 되는 줄 알았죠. 근데 키가 그때부터 안 커요. 예. 그래서 안 됐고 예. 그래서 소박하게 그냥 사무직 노동자 네. 뭐 이런 거 하고 시민운동 했으면 좋겠다. 좋은 일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작은 꿈을 갖고 있었죠. 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올지는 거라는 일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8년 이렇게 도의원 의정활동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일들 좀 예를 들어서 민원도 좋고 의정활동 뭐 어떤 조례 발의해서 잘 된 것도 좋고 어떤 게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저는 뭐 많이 있었지만 네. 그 중에 하나가 N번방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랬죠. 그 제 관련 조례를 좀 만들었었잖아요. 네. 원스톱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네. 디지털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정자동 주민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제 딸이 그거 딥페이스를 당했는데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박옥본 의원이 이걸 발의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네. 알고 보니까 원스톱 지원 센터가 있더라. 네. 뭐 아시겠지만 원스톱 지원센터는 삭제 기능까지 다 있잖아요. 네. 그것을 해결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전화 온 것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보람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성평등 조례 아시겠지만 조례 때문에 많은 보수단체들이 기억나요. 예. 예, 했지만 그래도 목사님들 중에서는 저한테 전화 와서 힘내라고 세상은 바뀐다. 이번에도 유권자 중에서는 그 사람 이상한 그 조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어디 그 선거운동 하러 갔는데 얘기 좀 하고 싶다고 네. 막 그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그런 동영상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문제제기를 한 사람도 있었지만 네. 결과는 더 오히려 청년이나 여성 청년들이 저를 많이 지지해줘서 예. 좋은 결과가 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제 뭐 전체적인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의지를 갖고 11대 도의원으로서 어떻게 좀 활동을 하시겠다라는 예. 각오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1대에 사실은 그 3선이다 보니까 상당히
책임감도 있고 네. 그냥 재선 때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삼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당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제가 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충실히 전 해야 된다. 때로는 견제도 좀 필요하고 또 초선이나 재선들에게 길라잡이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우리 당이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 표를 계산해서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법 중에서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약자를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조례들을 저는 경기도 조례를 통해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성평등 조례도 했는데 뭐 다른 일은 또 못하겠습니까? 네네. 비록 요금 없더라도 그런 선언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조례들을 국회가 못하는 것을 가교 역할을 해서 제가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겠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역에서는 지금 이 정당이 정치에 대한 혐오감, 정당이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혐오감들을 끊임없이 소통해서 정말 정치가 저렇게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도록 더 지역 속으로 좀 들어가서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들어보니까 참 역시 삼선의 어떤 관록이 느껴집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지역 구민하고 지역 네. 주민하고 또 경기 도민들에게 당부 말씀이랄까요? 또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뭐 이번에 저는 놀라운 게 78대 78이라고 하는 네. 놀라운 숫자를 주셨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도민께서 우리 의회에게 기대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경기 도민만을 생각하면서 지역 주민만을 생각하면서 네. 열심히 삼선이라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초심과 처음처럼 초심의 마음으로 열심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믿음이 가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네. 방에서 하시니까 그런 건지 더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고 좋은 내용이 많았던 것 같고요. 혹시 남궁옥분 씨 노래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해주실 수 있어요? 도민들에게 친숙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랑 누가 예. 말했나? 예, 한번. 때로는 당신 생각에 바로 하시네.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